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그 뜨겁고 무더운 더위를 잘 이겨낸 감나무에 탐스럽게 결실한 대봉감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이정나 영양사입니다. 감나무에서 홍시가 된 것을 제가 쪼아 먹다가 땅에 떨어뜨렸네요. 홍시는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아주 좋지만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얼은 홍시의 맛도 아주 별미입니다. 저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대봉감 말랭이는 과자보다 맛있었는지 과자나 사탕류를 찾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감 말린 것은 아이들과 젊은이들 뿐 아니라 누구나 즐겨 드는 맛난 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봉감을 말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씻은 다음에 감의 꼭지 부위를 땁니다. 네, 꼭지를 칼로 도려내죠. 그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대개는 껍질을 깎아서 감을 말리면 먹기에 부드럽죠. 근데 저는 껍질째 썰어서 말리는데요. 말린 껍질의 식감도 먹기에 좋습니다. 내 감의 파란 부분이나 상처가 나거나 검게 보이는 칼로 깎아서 말립니다. 껍질의 패티는 중성지방이나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감의 영양과 효능은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면역을 증진하고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이때 두께는 4mm로 썰어서 말립니다. 더 바삭한 식감을 원하면 한 3mm, 아니면 좀 더 쫀득한 맛을 원하면 6 내지 8mm로 해도 좋겠습니다. 감에 있는 그 비타민 A와 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성분이 있어서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감에는 알코올의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쉽게 분해하는 과당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를 신속하게 해서 숙취 해소를 도와줍니다. 감의 그 떫은 맛의 탄닌은 감의 이거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장 속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서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호두에는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50%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 말랭이를 많이 먹음으로써 갖게 되는 변비 걱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을 건조하는 온도는 화씨 135도, 섭씨 58도로 6 내지 8시간을 말리면 됩니다. 서너 시간 후에 아래 위를 바꿔주면 고루 말려지게 되지요. 이것은 6시간 반을 말렸더니 쫄깃한 맛난 맛이 납니다. 병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시간을 말렸더니 아주 바삭한 맛난 맛이 나요.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식감 조절은 여러분의 식성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